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계기로 무등산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무등산 탐방뿐만 아니라 5.18 국립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무등산권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지오투어리즘은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무등산 지질관광사업단은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등산과 함께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화순 적벽과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질 그 명소들을 주변에 있는 역사 그 문화 자원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질관광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등산 위주로 편중된 관광객들의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한 탐방 코스도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무등산과 가사문화권, 광주호를 연계한 자연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오는 21일부터 운영됩니다. 임진왜란, 의병, 호남 살인, 누정 등 무등산에 산재한 숨은 이야기와 선비정신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인야시장과 1913 송정역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등 무등산 탐방객들이 도심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코스도 첫 선을 보입니다. 누정 체험과 퓨전 국악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추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무등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